마이크 테스트 들려? 들리냐고. 햇빛 공격. 시간 1시 2분 전. 남자들의 데이트 코스로 출발합니다. 송림 식당. 기대되죠? 무려 18분이나 걸리고요. 아, 지금 알람이 울리네요. 원래 지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1시간 일찍 일어났지 뭐야. 안전띠는 생명 벨트입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려나? 여기 이렇게 끼고 있어가지고. 잠깐 옮겨놔야겠다. 내 목 안으로 들어와. 저희 집은 항상 후진하면서 차를 빼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자전거가 오는지, 자동차가 오는지, 비행기가 오는지, 예쁜 그녀가 오는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출발! Let's go! 오늘 가는 컨셉에 맞춰서 옷을 입어봤어요. 이따 내려서도 옷을 한번 보여줄 텐데, 약간 좀 빈티지하게. 빈티지하면 어딜까, 과연? 오빠만 믿고 따라와. 존나 멋있어. 잘생기게 나와? 섹시하게 나와? 지금 제가 가는 식당은 건대 쪽에 있는 말도 안 되는 맛집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 제가 트위치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이제 트위치가 무너졌지만. 치즈직에서 이제 방송을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건대로 이사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팬분께서, 아, 영둥이님, 제가 진짜 그쪽에서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에 살았는데, 여기는 꼭 가보세요. 했던 그런 맛집입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니, 너랑 함께 오늘 가보려고 해요. 이거 귀엽지 않음? 제 곰돌이 핸들 커버입니다. 이거 항상 누구한테 칭찬해봤냐? 제가 술 좋아하잖아요. 제가 대리기사님 부를 일들이 좀 많아요. 그때마다 이제 기사님들이, 어허허허, 이거 귀엽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러면, 아! 쿠팡에서 샀습니다. 이거 귀가 귀엽네요. 이러면서 이제 기사님들이 귀 잡고 운전해요. 이렇게. 실밥이 다 터졌어요, 여기. 보이나? 여기 실밥 터진 거? 기사님들이 자꾸 귀를 잡고 운전해, 이렇게. 좌회전할 때도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귀가 실밥이 다 터졌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여름에는 안 덥냐? 여름엔 빼! 이랬는데, 그렇게 덥지 않아요. 오히려 여름에 핸들커버 이거 개 뜨거워지는데, 이거 곰돌이 끼고 있으면 핸들커버 뜨거워지는 거 방지. 그리고 만약에 예쁜 여자가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손에 땀이 난다. 그러면 손에 땀나는 거 여기다 쓱 닦으면은 그거 완전 개꿀. 참고로 저는 3년 무사고입니다. 운전 잘해요. 아, 제 과실 무사고입니다. 저번에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트럭이 끼익 퍽 뒤치기 당했습니다. 뒤치기 당했습니다. 이차 제가 전에 공개했었는데, 이 차가 300만 원이에요. 이 차가 300만 원인데, 아, 말 너무 많이 하나? 나 오랜만에 유튜브 찍으니까 저입 터졌네. 입 터졌네? 진짜로 요즘 입 터져가지고, 저 작년 1월이랑 올해 1월 몇 킬로 차이 나는 줄 아세요? 9킬로 차이 나요, 9킬로. 작년에 더 아이돌 밴드 할때 53킬로였는데, 지금 62킬로입니다. 운동해서 찐 것도 있고, 밥 많이 먹어서 찐 것도 있고. 아무튼, 야, 이 식당으로, 식당 가자. 아, 말 그만해. 아, 말 존나 많아. 아, 운전하는데 옆에서 자꾸 계속 물어보네. 식당 가자. 코딱지. 송림식당. 와, 진짜 많은데? 차가? 기사식당 맛집 찾는 꿀팁 아세요? 진짜 말 그대로 기사님들이 많으면 맛집이에요. 기사님들은 기사식당을 다 들러보시기 때문에. 내릴까요? 네. 사장님이 이렇게 항상 주차를 도와주십니다. 네, 오늘 패션 기사식당 느낌 있나요? 반스. 무신사에서 선물해 주셨어요. 뒤에 차 와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리를. 여기 딱이다. 기사식당 냄새가 물씬 나는구만. 사장님! 사장님! 불백 두개 주세요. 이런 곳에서는 발성이 중요해. 여기 불백은 약간 특이한 게, 그냥 밥이랑 불백 따로 40개 아니라, 여기에 불백이 이렇게 판에 있으면은 밥이랑 상추랑 무치랑 그냥 다 넣고 그냥 쓱 까먹으면 돼요. 그게 진짜 뒤지게 맛있어.
와, 숭늉. 뉘웅숭. 이걸로 먼저 이렇게 속을 좀 달래주고, 이거 백김치, 물김치, 동치미, 아무튼 그거. 다음에는 아예 내가 모르는 맛집으로 가도 재밌겠다. 오늘 내가 아니까 뭔가 설명해주기 편한데 너무 설명하는 것 같아. 너무 설명충이야. 밥이 그냥 고봉밥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게 있는 거 이거 이게 진짜야. 맛집은 김치부터 먹어봐야 돼. 욧내 맛있어. 이거 그냥 숟가락으로 뒤집어주면 돼. 요렇게롬. 아, 그리고 여기 선지해장국 있을 텐데, 그 그냥 기본 서비스로 내가 가져올게. 기다려. 너 그냥 앉아있어. 땡. 이게 진짜 개맛있어. 와, 아니 이거는 메뉴로 팔아도 돼 진짜로. 어떻게 이게 무한리필이지? 불 줄이고 밥 넣자. 밥을 한 개 반 정도만 넣고. 상추. 손 씻었어, 걱정하지 마. 어제. 김치도 그냥 다 넣어. 무채 더 갖고 올게. 요거를 더 넣고요. 무채가 많을수록 맛있어. 이 정도. 김치도 이 정도. 그리고 가위로 다 조사버려. 와, 고추장. 고추장을 까먹을 뻔했어. 이거 고추장도 있잖아, 이거. 어, 나 이거 비비는 걸 제일 귀찮아해. 하지만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비비지. 무라. 아, 이거랑 선지해장국. 아, 먹어. 맛있지? 저것도 이거 그냥 물김치. 어차피 각자 하나씩 주니까 이제 넣고 편하게 먹어. 아, 여기 근데 선지해장국이 말이 안 돼. 아, 맛 없을 수가 없다.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어. 어? 맛 없을 수가 없어. 맛 없을 수가. 이거 진짜 다 먹어봤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너 말이야, 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와, 맛있겠다. 바로 물김치. 아까 남은 흰쌀밥은 어떻게 할 거냐? 선지해장국에 말아 먹을 거야. 선지 살짝 조그맣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와, 제가 최근에 턱 보톡스를 맞았어요. 턱 보톡스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이 저작 운동을 계속하면 턱에 근육이 쌓여가지고 턱이 이렇게 네모내지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좀 녹이는, 그 근육을 좀 없애주는 주사예요. 근데 이게 맞으면은 며칠 동안 근육이 좀 부어. 그래서 지금 얼굴이 좀 부어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여기가 싹 사라진다. 원래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잘. 며칠 안 돼가지고. 근데 난 그냥 먹어. 난 그냥 술도 먹어. 그거 알아? 너무 맛있으면 화나는 거? 딱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계산할 때 요구르트도 줍니다. 요구르트도 준다고. 건대 주변에 온다? 무조건 가야 돼. 막 뭐 레스토랑 뭐 스테이크 만원? 만원이야 만원. 네, 불백 두 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Where is my car? 저 있다. 차 조심. 내가 뭐라 했어? 요구르트 준다 했지?